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공포 심리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공포증을 실험할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심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아, 이 정도로? 어, 오케이.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환공포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환공포증은 맨 마지막에 합시다. 네. 뭐 가장 간단한 폐쇄공포증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폐쇄공포증. 닫히거나 좁은 공간, 장소에 있을 때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증상이다. 저는 폐쇄공포증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게 무서워? 전혀 안 무섭네요. 저는 폐쇄공포증이 아닌가봐요. 광장공포증. 넓은 장소에 혼자 있을 때 까닭없이 드럼을 느끼는 증상. 대인기피증이랑 좀 비슷한 건가요? 이거는 저도 별로 없어서. 와, 이거 싫은 사람이 있구나. 이거 이런 거 무서운, 아, 사람 많은 거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곤충 공포증. 어, 뭐야 이거? 야, 이거는, 야, 이건 곤충 공포증이 없어도 이건 무섭지. 아, 이거 이런 건 괜찮지. 어, 이런 건 괜찮죠. 아예 첫 번째 사진은 솔직히 어우, 곤충 공포증이 없어도 무섭지. 당연히 저건 좀 안 그렇습니까? 선단 공포증. 바늘이나 칼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을 말한다. 저는 오히려 선단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없어요. 옛날부터 없는 걸 알았거든요. 칼이라든가 바늘, 저는 전혀 없습니다. 어둠 공포증. 어두운 것에 대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증상. 이게 옛날에 내가 아는 친구가 어두운 공포증이 있었어. 근데 얘랑 같이 이제 친구 집에서 자는데 얘가 잘 때조차 불을 켜고 자는 거야. 아니면 내가 불편하다니까 그 전등 같은 거라도 켜고 자더라고요. 이거 어두운 공포증 있는 친구들은. 심해 공포증. 아, 저는 심해 공포증이 있어요.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 심해 공포증이 없잖아?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물에 들어가 있고 물 밑에 끝없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심해어 같은 것을 보면 답답함이 느껴지고 무서움을 느끼는 공포감. 이건 솔직히 사진으로 보면 아, 이게 안 무섭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를? 에이, 귀엽네. 고소공포증. 아, 이거 고소공포증은 여러분들 심하신 분들이 많죠. 이건 사진으로 봤을 때라기보다는 이거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굉장히 높은 곳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이쯤 올라갔을 때. 근데 이거는 고소공포증이 아니어도 롤러코스터 타면 다 무섭나? 어쨌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되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내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고소공포증이 제일 흔하디 흔하죠. 아, 나였으면 진짜 여기 못 지나간다. 나였으면은. 어, 미쳤나봐. 저런데 왜 올라가는 거야. 우주공포증. 이게 우주공포증이 심한 사람들은 뭐까지 생각하냐면 우리의 지구가 지금 어쨌든 자전인가 공전인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떠있잖아요? 밖에 무중력이니까. 근데 이 무중력 공간이 갑자기 사라져서 지구가 떨어지고, 지구가 떨어지면 우리도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대한 행성과 항성, 그리고 성운 등등의 위험으로 인해 공포감이 생기는 증상.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주를 좋아해요. 이쁘잖아요?
그래 나 무식하다! 어쩔래? 목성 공포증. 이거는 처음 보는데? 목성 공포증. 거대한 존재에 압도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 아, 그 진짜 목성이라는 게 아니라 아닌가? 이성 공포증.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두려워하는 공포증. 이거는 솔직히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경우가 많죠. 뭐 이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그 후에 일어나는 공포증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후천적인 증상이죠.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되게 유명한 거는 삐에로 공포증이죠. 근데 여기에 삐에로 공포증이 안 나와서 삐에로 공포증은 저희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더 유명하죠. 삐에로 공포증. 삐에로 공포증이 더 유명한데 광대 공포증이라든가. 저는 삐에로 공포증이 좀 있어요. 이게 어딜 봐서 아 야 이건 좀 이건 공포증이 없는 사람들도 좀 무서워하겠다 이런 것들. 저는 삐에로 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삐에로 공포증이라는 거는 워낙에 무서운 영화 혹은 공포 영화에서 그 삐에로가 뭐 약간 살인을 하는 역할으로 나와서 공포증이 생긴 거 아닌가? 사실 삐에로라는 자체만으로는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 공포 영화를 너무 무섭게 봐가지고 나는 삐에로 공포증이랑 인형 공포증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 척키라는 영화 아십니까? 척키에서 칼 들고 쫓아오는 게 나는 너무 무섭게 봐가지고 옛날에 인형 공포증이 있어서 옛날에 악몽도 되게 인형들이 나를 막 쫓아와가지고 칼 갖다 찌르고 막 그런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공포증이 있으십니까?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들이 있으신 공포증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 댓글을 다 볼 테니까요.